그새 봤어요. 살사경력 네. 15년. 올해 39의 살사강사 오. 최미정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제 나이가 30인데 저랑 친구냐는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었어요. 젊고 날씬한 몸매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까지 이 모두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비법 살사만은 아니라는데요. 한번 지켜볼까요?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쉬는 시간 주인공이 곧장 달려간 곳은 정수기입니다. 오, 색깔이 남다른데요? 그런데 물 색깔이 네. 좀 수상하죠?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시는 주인공. 그러고 보니 연습 중간중간에도 풀로 붙인 듯 손에서 보랏빛 음료를 떼지 않는데요. 과연 그 정체가 뭔가요? 뭘까요? 젊음을 유지해주는 비밀이에요. 나의 시크릿. 뭔데? 빨리 얘기해봐요. 아, 이거 아로니아. 그 뭐예요? 아로니아? 현존하는 자연계 식물 가운데 가장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자랑하는 아로니아. 그래서 베리의 왕으로도 불리는데요. 블루베리의 4배, 호두의 무려 80배가 넘는 안토시아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들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한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의 일종인 로돕신의 기능을 촉진시켜 눈 건강을 지켜주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클로로겐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주인공 다이어트 효과까지 톡톡히 봤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살 빠지고 이렇게 예뻐지는 거야? 한 3kg 빠졌어요. 진짜? 네.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주세요. 특별한 요리법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오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 10년 차 조혜정 씨. 특별한 방법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 즐겨 먹는 여기 아로니아를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 아로니아. 가족을 위한 네. 아로니아 음식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아이를 위한 아로니아 머핀. 잘 녹은 버터와 설탕에 아로니아 가루까지 곱게 채쳐서 넣고 잘 섞어주면 반죽 끝! 집에 아이스크림 뜨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숟가락으로 거의 비슷한 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고운 보랏빛의 비주얼 갖춘 반죽에 먹고 싶은 견과류까지 올려주고 180도 오븐으로 직해 오븐 속에서 적당히 익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엄마 정성까지 들어간 100점 만점에 120점, 영양 만점의 아로니아 머핀 완성입니다.